안녕하세요. 오송 황금향 텃밭입니다. 내일 어제 밤에 이제 비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갑바를 대강 요만큼만 씌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두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비가 100mm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비닐을 일단 뭐 밑에서 땅에서 물을 먹는 거는 할수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빈자리는 이제 씌워주질 못했고요. 지금 배추가 이제 먹기 좋게 통하기 좋게 아주 딱 앉았어요. 어머 이거는 저걸 안 씌워놨더니 어머 이건 여기가 얼었네. 이건 적배추인데 빨간 배추. 이거는 어머 먼저 요런 건 속에는 괜찮은데 겉에는 이게 요거는 추위에 약한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적색 배추는 빨갱이 배추 속이 엄청 빨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이렇게 비닐을 요거는 뽁뽁이 비닐. 요건 보온도 되는 거 우리가 하우스 안에 이중 비닐, 안 비닐은 요게 아주 뽁뽁이에요. 뽁뽁이 아시지? 요거는 뽁뽁인데 일반 뽁뽁이가 아니고 요게 아주 구조가 단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비닐을 매일 올렸다 내렸다 해도 요게 톡톡 안만 요렇게 만져도 요게 안 터져요. 터지지 않는 뽁뽁이로 해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다 씌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급한 대로 요 정도 씌워놓고 저기 뒤에 저쪽에 지금 이렇게 안 씌어진대. 요거는 그냥 요만치면 그냥 둬볼 겁니다. 뭐 어차피 지금 이거 배추가 많아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통이 이제 먼저 새파랗더니 몇번 추우니까 끝이. 어메 여기 벌러지가 있네요. 어메 이거 거셈인데. 이거 이제 뭐다 길게 이게 한 300폭이 되는데 글쎄 김장은 얼만큼 할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김장을 바로 이번 주에 할것 같으면 요거를 지금 뜯어주려고, 아니, 자, 배추를, 잘라서 온실 안에 넣어놓을까 했는데, 이번 주에 못하고 다음 주까지 가기 때문에, 미리 요거를 지금 다 잘라놓으면, 좀 너무 시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 안에 요런 거, 지금, 여기서부터, 요거부터 먹을 거고, 요거는 버릴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뜯어내고, 요거는 겉에만 해고해도 왜 그러냐면, 저희는 파란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올해 저기 뭐 이게 다 새파랗었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여기가 이제 요런데 요런 거는 다 요까지는 다 떡잎으로 나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배추가 지금 다 덮어놔서 안 보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는 이게 비가 진작 왔어야 되는데 이제 뭐 남들은 벌써 김장 다한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지금 저거가 먼저 급식 납품하는 게 먼저라서 지금 이렇게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금 막 비가 지금 계속 와서 이렇게 덮어주고 군데군데 군데군데 조금씩 이렇게 지금 근데 속에는 이런 거는 뭐 그냥 이건 겉절이로 해 먹을 거라 그냥 두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통이 엄청 안에가 새파라니 이렇게 뭐 노, 누렁잎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배추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가 지금 더 좋을 건데 저 뒤에 요 하우스가 지금 요이 하우스 때문에 여기 해가 안 들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통이 더클수 있는데 못 컸어. 요거를 심는 거를 저쪽으로 심었으면은 해가 반은 드는데 이쪽은 해가 안 들어서 한 10월 중순부터는 여기가 해가 안 드네요. 그거를 깜빡 잊고 제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비좀안 맞히게. 근데 배추는 되게 아주 달고 맛있어요. 지금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씌워서 지금 저는 이렇게 씌우고 어차피 지금 김장을 지금 못할 거라서 이제 이번 주 중에 했으면 이걸 다 뽑았을 건데 못 뽑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실 분들은 이제 한 열흘 이상은 이게 지금 비가 100mm 오면 물을 엄청 먹을 거라서 며칠은 뒀다가 김장을 하지 않으셔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비가 좀 며칠만 그래도 아직 비가 며칠만 좀안 왔으면 좋은데 이게 100mm나 온다고 하니까 지금 일단은 비닐을 씌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추워도 낮에는 이렇게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이로 낮에도 그냥 이렇게 덮어놔도 날씨가 추우면
이게 보온도 되고 보온 겸 비도 비도 막아주게 이제 비 맞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적배추 빨간 배추인데 요거는 쌈 배추로 미치. 새벽부터 뭐 태풍 같은 강풍이 막 몰아치고 해서 지금 그러고 나서 비가 지금 이렇게 오고 나서 나와봤습니다. 그쪽은 아까 와서 다 씌워준 거고요. 이거 다 날라간 데는 또 씌워봤자 또 날라가니까 이거는 그냥 둘 수밖에 없네. 지금 비가 비만 오면 요 비닐을 덮어주면 되는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새벽부터 그냥 아주 뭐 강한 아주 강풍하고 천둥 번개까지 막 치면서 비가 이렇게 와서 이거 나머지는 뭐 덮어주나 마나도 그냥 물 먹어도 어쩔 수가 없이 이거는 그냥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혹시 모르니까 씌워줬던 건데 이렇게 이렇게 배추 속이 좋은데 또 날라갈 때 날라가더라도 또 이렇게 씌워 봅니다. 빨간 배추는 뭐 이 아침에 이 무거운 갑바까지 다 날라갔어요. 여기는 덮어놨던데 이제 벗겨진 겁니다. 이렇게 꼬기들이 이렇게 비바람이 부니까 비만 오면 괜찮은데 비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비가 맞아가지고요. 어디 들어가서 이렇구나. 이렇게 주면 조금 이렇게 비닐 씌워주고 이쪽은 밤새 새벽에 이 갑바까지 다 날라갔어요. 얼마나 강풍이 불었는지 지금 이제 이 이상은 어떻게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네요. 이제 어차피 김치는 김장은 한 2주 있다가 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배추들이 지금 다 덮어주면 날라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쪽에 긴 뽁뽁이를 한 거, 저것도 뭐 긴 거를 해놔, 짧은 걸로 해놔, 이것도 두 번이나 날라가서 다시 씌워줬고요. 이렇게 해서 씌워줬고, 이제 안 씌운 데가 씌워줬는데, 이 쪼가리로 씌운 거는 군데군데 이렇게 다 날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가 10시가 지금 넘어서 비가 좀 그쳐주고 있네요. 지금 이제 이 상태로 지금 이제 덮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 더 덮어진 게 더 많아요. 안 덮어진 것보다 한 4분의 1 정도는 안 덮어지고 4분의 3은 덮어졌는데 지금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해놓고 지금 이제 배추 이렇게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이번 주에 김장을 할 것 같으면은 미리 어제 다 배추를 다 잘라서 들여놨을 건데 저는 이제 다음 주 한 열흘 이상 있다가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오후부터는 비가 그친다고 했으니까 비만 그치면 요거 비닐이랑 요거 갑바 이런 거 지금 저쪽에는 저거 뽁뽁이 비닐 저런 거 다 이제 걷어서 얼른 이제 마르게 해주는 거밖에 이제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가 이제 계속 가물었던 데기 때문에 뭐 조금은 요 정도 이렇게 그리고 둔덕이 이렇게 다 져 있어서 물이 이렇게 골르다가 다 흐르니까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장배추 관리 요령을 비올 때 김장배추 관리 요령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